생각했었어요. 근데 했잖아. 했었어. 아. 헐. 심각하네요. 와. 심각하네요. 저도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아빠랑 페인트 칠하고 나서. Hey, 27. 27. Humor. Humor. How to say no. How to say no. Billy met a lady at a party. Billy met a lady at a party. She was very beautiful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She was very beautiful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He said to her. He said to her. I'm sure. I'm sure. Many guys ask you out. Many guys ask you out. Well,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Because I work. Because I work. She said. She said. And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And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I simply tell him. I simply tell him. That I live in the suburbs. That I live in the suburbs. What a clever idea. What a clever idea. Billy said laughing. Billy said laughing. And where do you really live? And where do you really live? In the suburbs. In the suburbs. She said sweetly. She said sweetly. Okay, 그래서 how to say no는 설명했었습니다. 네. Okay, 그래서 no라고 얘기하는 이런 뜻이라 했죠. How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how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하는 방법. 그래서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pizza. How to make pizza.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희야, 네? interested에 대한 얘기 좀 해줘. interesting, 형권. interesting은 흥미를 가지게, 흥미를 가, 잠깐만, 아, 흥미를 가지게 하다. 누가? 제,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숫자만 적는 거야? 아니, 이 셋 중에 누가? interest요. 아, interest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란 뜻이라고?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니, 네 맞아요. Interesting은 Interest 뭐뭐뭐뭐 거리지 말고 좀 정리 좀 해봐. Interest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 라는 뜻이다. 어 또 Interesting은 응. 흥미를 가지게 하는 Interesting은 거기 좀 어 잠만 거기 학생들 네 갔어요. 다 하셨으면 가세요. 빠빠이. 오늘 했는 거 복습하시고요. 네 조금만 조금만 이따 할게요. 어 잠만 그러면 조용히 있으세요. 잠만 서 제 여기 노는 데 아닙니다. 그래. Interesting은 뭐라고? 어제 잠만 좀만 정리하세요. 아 제가 말했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잠만 나 인터레스트는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다. 인터레스트는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다. 인터레스트가 관심을 가지. 맞나? 아 맞나? 오케이 인터레스트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죠. 네. 오케이 그러면 ing형이면 얘가 만약에 현재 분사 동명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분사라면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이고 interested는 흥미를 가지게 된 이란 뜻이란 말이죠. 에? 어? 우요? 에. 뭐요? 뭐겠어? 착해. 에? 착해. 여기 노는데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알아요. 응. 어. 유튜브는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 안 보는데? 왜 뭔지 몰라도. 인터레스팅은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고요. 인터레스티드는 흥미를 가지게 된 이란 뜻이니까 빌리가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단 얘기야. 빌리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단 얘기야. 빌리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interested in 왜 언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규현아 데이팅은 동명사다. 그녀와 데이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이야 I'm sure 다음엔 대신데 뭐한 놈이지? 오케이 Many guys ask you out 한다라 것을 내가 뭐한다?
그렇죠. 내가 확신한다. I'm sure that이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는 패턴입니다. I'm sure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누가 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 패턴처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나는 그가 의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I'm sure that he is a doctor. 그렇죠.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확신해. I'm sure that she is kind. 이런 식으로 쓰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그러면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대에 대해서 배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대 중에 방금 얘기했듯이 겉 만드는 대시죠. 그 중에서도 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이라고 얘기합니다. Many guys ask you out. 많은 남자들이 너에게 데이트 신청한다. 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뭐 예쁘니까 많은 남자들이 대시하겠군요. 그렇게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지? 어쩌고를 생각 좀 너무 많이 지워버렸는데? 투 어쩌고? 아그 얘기 왼쪽. 그러면 many guys ask you out이니까 김다솔 뭐라고 생각해? To date요. 왼쪽 to date로 바꿔 쓸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ask a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5-7 그렇죠. 5-C였죠. What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ask가 질문하다가 아니고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당신에게 데이트하자고 요청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의 뜻이죠. 네. 오케이. 참 규현이. 근데 아까 얘기하던 거 뭐? 설명하기 어렵다? 뭐 못 쓰겠... 나중에 카톡으로 카톡으로 설명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카톡으로 설명이 되겠다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이따가 수업 마치고 나서 얘기하고 또 살 붙이고 있어? 열심히 해. 아 선생님. 뭘 더 붙이기가 애매해요. 너무 단답식이잖아. 어? 아 진짜 왜? 너무 단답식이야. 왜 인터프리터가 되고 싶나요? Because it is objective and also to be in to be an interpreter. 아니 나 괜히 그걸 했어요. 딱히 그게 막 넣을 게 없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진짜. 아니야 넣을 거 있어. 아니 진짜 없어. 네이버 찾아. 그 번역가가 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블로거 중에서 번역가인 블로거 있잖아. 어? 보니까요. 뭐 위스퍼링 통역도 있고요. 하여간에 좀 영역이 많은데 다 그냥 공유 통역하는 그런 중이라서 딱히 자세하게 뭐뭐뭐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너무 단답식이던데. 아, 그거 좀 지원해봐. 진짜 적 파이팅.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규현, I'm not able to go out. 잉크 절약하는 방법은? 아이. Can. Okay, 동희, 잉크 절약하는 방법은? I'm cannot. Go out 하면 되겠다. 오케이. 딱 보면 맞으면 되겠네. I'm cannot이 어딘데? I'm cannot이 도대체. 그랬어. 아, 진짜 오늘 뭐 숙제 해온 애들이 전부 왜 이 모양이 오늘 뭐 날이야? 초딩들부터 시작하고 뭔 날이야? 부탁거리 한번 해야 되겠는데?
I can't go out 하면 되겠죠? I can't go out. 네. Be able to. 뭐 할 때 배웠어요? Be able to. 아, 맞구나. 아. 어? 이렇게 M을 배웠어. Be able to 뭐 배울 때 배웠어요? Can 배울 때 배웠죠. 왜 이렇게 두절두절 말이 많아? Be able to can 배울 때 배웠고 not 있으니까 I can't go out 하면 난 나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I'm not able to go out이 나는 외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I can't go out도 똑같이 외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김다솔, 왜 여기는 because of가 안 돼? Because 뒤에 주동이 와야 되고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명사가 와야 돼서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 because와 because of에 비교했습니다. because는 누가 뭐뭐 한다 라는 주어 동사가 와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고 because of 뒤에는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 때문에 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빈, 이거 because of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 비커즈 오브요? 비커즈 오브 마이 워크. 비커즈 오브, 그렇죠. 비커즈 오브 마이 워크 하면 되겠죠. 비커즈 오브 마이 워크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야? 나의 일 때문에. 마이 워크의 뜻은 나의 일이고 마이 워크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because of 이시 되니까 because of my work가 일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일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의 일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cause I work 하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 된 거고 because of my work 하면 나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my work는 명사로 잘 치환된 거죠. 똑같은 의미를 요렇게 요렇게 다 가능한 거죠. 어떤 것 때문에와 누가 뭐 하기 때문에 because of my work, because I work 나의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to go out은 1, 2, 3, 4 중에 뭐야?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외출하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 그럽니까? 예를 보고 명사적용법. 그렇죠. 명사적용법으로 사용된 to 부정사도 명사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도 앞에 when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라는 뜻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연아, 여긴 왜 simply 안 되고 simply 해야 돼? 오케이, 오늘 대답 안 하면 회개되지. 그러면 딱밤 예약인 거야? 네? 딱밤 예약? 오케이. 동희, 왜 심플이 안 되고 심플리야? 여기서 심플리가 그저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심플리 붙여. 얘가 그래서 어 그게 다야? 아, 설명? 좀 더. 어, 왜 심플이 안 됐냐니까. 왜 심플리고 왜 심플리가 돼야 돼? 심플 리테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왜 수식할 수가 없는데 심플이 심플은 왜 텔이 명사 아 명사한다 동사니까. 오케이, 이 부분에 이 토막이 하고 싶은 뜻이 뭐야? I simply tell him의 뜻이 무슨 뜻인데? 난 그저 단순히 그에게 말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simply가 해야 될 임무가 뭐야? 그저 단순히. 어? 오케이, 그렇게 같이 수업하는데 내 의도를 모르죠. simply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텔을 수식해야 되죠. 어? 단순히 그에게 말한다. 어? 그러면 텔이 품사가 뭔데? 아니, 동사야. 그럼 동사를 수식하려면 당연히 부사라야 되고 심플은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말한다야 단순히 말한다야 단순히 말한다 심플리가 하는 일이 텔이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고 그럼 당연히 무슨 형태라야 된다? 부사라야 되고 심플은 형용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심플리 대신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just를 써도 I just tell him 해도 나는 단순히 간단히 단지 그에게 말을만 하면 된다 라는 뜻으로 jus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 just tell h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텔이 많은데 왜 여기는 아 말하다가 많은데 뭐 이거 말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speak도 있는데 왜 텔이야? 텔 A B로 쓰여요. 텔 A B라는 얘기는 이게 몇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 형식이요. 오 형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텔 A B의 뜻이 뭔데? 어 A에게 B를 말한다. A에게 B를 말한다. 그럼 A에게 B를 준다는 뭐야? B. 그럼 몇 형식이야? 4형식이죠. 지금 이 나는 단순히 그에게 내가 저 시외에서 살고 교외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A에게 B를 말한다라는 몇 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4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말하다는 뜻이 많지만 그 중에 4형식을 할 수 있는 건 뭐야? 텔이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 대세 대한 얘기. 아 계속 이거 초이한테 물어보네. 규현 대세 대한 얘기. 겁 맞는 대시오. 내가 교회에서 산다라. 뭔가 그래서 예를 보고 접속사를 하고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suburbs의 반대말은 뭐가 있디? Urban, 그렇죠. Urban의 뜻은 시내란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suburbs의 같은 말은 조이 뭐가 되나? Country. 그렇죠. Country죠. Country의 뜻이 뭐예요? 시외. 시골, 시외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suburbs는 시골이란 뜻이니까 country는 시골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나라. 나라, 국가란 뜻도 있죠. 그럼 시골이란 뜻일 때는 I live in the country 해도 되고 I live in the suburbs 해도 되고요. I live in the urban 하면 난 시내에 삽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산다. 그래서 urban과 suburbs는 서로 반대말이란 것. 잘 찾아오셨고요. 뭐야? 뭐를 집어버렸네? 나 설명한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 clever idea에 대해서 무슨 설명했어요? What a clever idea. 감탄사원. 그렇죠. 감탄문을 시작한다는 표시에 What. 그러면 감탄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는 문장들을 보고 감탄문이라고 하고 이 감탄문은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뭐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How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오케이. 그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How는 뒤에 형용사가 오고 What은 뒤에 명사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감탄하면 여기에 idea라는 명사가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감탄하면 뭐로 감탄문을 시작하고 What으로 시작하고 어떤 형용사나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감탄하면 정말 아름답군요 이런 얘기할 땐 How? Beautiful 이런 식으로 감탄문을 만들겠죠. Oh, beautiful, how clever, how smart. What a clever idea. What a smart boy 이런 식으로 감탄문을 시작하는 두 가지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how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ing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했었어요?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Billy said and he left라 했죠. 빈이는 말했고 그리고 그는 웃었던데 얘가 없어지는 바람에 뭘 쓸 수 없게 됐다. 주어동사를 쓸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뭐만 남겨놨다. 웃다라는 의미만 남겨놓고 뭐가 아닌 형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태 나중에 분사구문이라면서 배운다 했습니다. 네, 뭐 하면서 뭐 했다 할 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왜 sweetly 해야 되고 왜 sweet는 왜 안 돼? sweetly는 오케이. sweetly는 부사고 sweet는 형용사고 그럼 왜 형용사는 못 쓰는데? sweetly가 sad. sad를 꾸며주고 있죠. sweetly가 이 문장의 뜻이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죠. 달콤하게 말했다. 네. sweetly가 하는 일이 부사로서 뭘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몇 형식 문장이지? 그 she said sweetly. 1형식이죠. 누가 뭐 했다 이외에 뭐밖에 안 남았어? 부사밖에 안 남았죠. 1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빌리가 만났죠? 네. 그렇죠. 누구를 만났어요? 레이디를. 그렇죠. 어디서? 나팔이.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이거? 사명식. 그렇죠. 사명식인 거죠. 주어, 네. 동사, 목적어, 나머지는 수식어구죠. 빌리가 파티에서 어떤 레이디, 뭐, 숙녀분을 만났답니다. She was very beautiful. 그녀가 어땠고? 매우 예뻤고. 그렇죠. 매우 아름다웠고. 몇 형식이에요, 이거? 2형식. 2형식이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호가 있죠. 형용사 보호가 있죠.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고.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Billy는 뭐 했다?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네. 그렇죠. 뭐 하는 것에? 데이트하는 것에.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입니다. 뭐에 관심 받다. 헤이, 예뻐서 데이트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Billy said to the lady. Billy가 그 아가씨에게 얘기하기를 I'm sure that. 나는 확신하는데, that 이하의 사실을 확신한데, 많은 남자들이 ask you out 한다라는 것.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한다라. 것을 많은 남자들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시겠군요. 저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I'm sure that 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자기가 확신하는 추측을 얘기할 때 뭐뭐임에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well 이제 레이디가 얘기하는 거죠. 글쎄요.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because I work. 내가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외출할 수가 없대죠. 어떻게? 그렇죠. 빈도 부사죠. 제가 자주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외출할 수 없는 이유가 얘기하고 있죠. 왜 외출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일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트할 수 없죠. She said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when I don't want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말이죠.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주어가 동사 할 때라는 뜻이니까 내가 원치 않을 때가 되는 거죠. 원치 않을 때 무엇을 원치 않을 때 그렇죠. 누군가와 to go out with her 것을 누군가가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저는 그냥 그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실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차가 금방 뭐 버스 같은 거 차편이 끊기기 때문에 그 전에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What a clever idea. 묻는 거 아니랬습니다. 정말 똑똑한 생각이군요 라고 빌리가 말했죠. 뭐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죠. 하하하 정말 똑똑한 생각이군요. Okay, and 그리고 Where do you really live? 당신 그러면 진짜로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랬더니 In the cell 어디 산대요? 교회에서 라고 그녀가 어찌 말했다? 달콤하게 상냥하게 말했다. 저 시골 살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쭉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in the suburb 밑줄 친 in the suburbs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규현아 뭐야? 1, 2, 3, 4, 5 중에 그래서 뭐? 책 뚫어지겠다, 그쵸? She's stupid. She dated many guys. She works in the suburbs. She doesn't want to date Billy. She's going out with another guy. 그래서 뭐? 3번이다, 그쵸?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일을 하는 거죠? 네. 어디서 일한다? 교회에서 일, 시골에서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4번. She doesn't want to go out with Billy. 그녀가 뭐 하지 않는다? Billy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How to say no. 유머죠. 그렇잖아. 에? 딱 보면 알지. 아니 앞에서 아니 해석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거절하는 방법. 빌리가 파티장에서 만났어. 빌리가 데이트하고 싶었어. 많은 남자들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게 분명 나는 확신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기를 일하고 있어서 자주 데이트는 못해요. 그리고 또 내가 웬 놈하고 어떤 놈하고 데이트하기를 원치 않을 때는 나는 그에게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랬어. 이제 이해했습니까? 뭔가 어떻게 그랬더니 정말 똑똑한 생각이군요.
어, 마구스베세, 그러면 진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 시골 살아요, 이래서. 어? 그럼 지금, 그녀가 지금 어떤 웬인 거야? 그녀가 어떤 웬인 거야? She doesn't want to go out with Billy in wedding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시내서 뭐야 시골 산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해했습니까? 어? 저 시골 살아요 이랬다니까. 진짜 어디 사세요? 그때 시골 사는데요. 꺼져 이 자식아 이 말이야. 꺼져 이 자식아. 어? 됐습니까? 그 다음 V라고 써 있으니까 어느 카테고리 문제야? 보카블러리. 보카블러리가 뭔데? 단어. 어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동희야? 무슨 왜 학교 안 하고 학습하지 물어보세요. 일로 와. 뭐 아직도 안 했어. 아 이것만 안 했어요 선생님. 응? 진짜 뭐. 응?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 안 했다니까. 아 뭐 말이 많아. 아 정말 무슨 데이트예요. Okay, do you often date questions during class? She is my type. I want to date her out. 네, 맞은 거지. 그쵸? 그쵸, 일로 와. 딱 돼. 왔었잖아, 선생님. 지현아, 데이트냐? 네. 네 생각은 뭐야? 어? 어? 네가 생각한 답은 뭐야? 응? 아, 너도 딱만? 어, 오케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예요? 데이트! Do you often ask questions during class? 그럼 이 문제는 왜 냈어요? 왜 낸 것 같아요? Do you often ask questions during class? She's my type, I want to ask her out. Ask의 다양한 뜻. 그쵸, ask의 다양한 뜻이 대한 얘기인 거죠. 첫 번째 문장에 ask의 뜻은 뭐예요? 질문하다. 질문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ask의 뜻은 뭐예요? 요청하다는 거죠. 그쵸? 얘는 질문하지. ask가 질문하다,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럼, do you often ask questions? 넌 자주 질문하냐? during class? 수업 도중에, 수업 시간에. 너 수업 도중에 질문 많이 하냐? 물어보냐라는 뜻인 거고. She's my type. 그녀가 뭐래요? 내 타입이래요. 내가 그녀에서 뭐 하고 싶대요? 데이트하고 싶대요. 데이트를 요청하고 싶대죠.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초이. 첫 번째 문장은 뭐?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일 것 같고. 그럼 2번은? anyone can join this club.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왜 someone이야? 첫 번째 거 왜 someone이야? 두 번째 건 왜 anyone이야? 여기 G라고 써있죠? 네. G라고 써있으면 어느 카테고리 문제야? 네. 그래머 카테고리죠. 문법 카테고리. 그러면 내가 some하고 any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some하고 any에 대해서. 어떤 경우하고? 일반적인 경우하고. 어떤 경우? 예외적 경우. 그러면 some의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 반대로 any는 낯이 있거나 또는 묻는 경우죠. 그러면 썸이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물음표로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뭐 어떨 때? 권유할 때. yes라는 대답을 expect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럼 any는? any는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일 때 반대로 낯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 사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 anyone can join this club은 뭔 소리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 이 클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이 클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Everyone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렇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Anyone이 들어가면 이건 뭔 소리야? 문은 나 누구라도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야. 누구라도 두드리고 있는 중이야가 도대체 뭐야?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8.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8. Category. Story. Okay. Title. The most beautiful thing. Okay, this is an old Jewish story. This is an old Jewish story.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ear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earth. Okay, so 잘 들어라. 저요? 응. 저도 계속 말하는데. 응? 왜 자꾸 the angel, the earth라고 하냐고. 응?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Gabriel looked all over the earth. Gabriel looked all over the earth. He finally chose the three most beautiful things. He finally chose the most beautiful things. The first was a rose. The first was a rose. The second was a baby's smile. The second was a baby's smile. And the third was a mother's love. And the third was a mother's love.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When he returned. When he returned. The flower was already dead. The flower was already dead. The baby was no longer a baby. The baby was no longer a baby. But a young man. But a young man. But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But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Beautiful and true. Beautiful and true. Just like before. Just like before. A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A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It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 It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 Okay. 그래서 동이와 더가 왜 붙어 있냐 여기? 세상급이라서. 그렇죠. 세상급에 더 좋아하죠. Most beautiful이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은 beautiful. 더 아름다운은 more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은 the most beautiful. 됐습니까? 더를 넣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잊어버리.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주이 씨에 대한 얘기. 주이 씨의 품사는 어떤 씨? 그렇죠. 주이 씨 스토리. 명사형은 뭐디? 주, J-E-W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뭘까? Childish. 그렇죠. 뜻은 유치한, 애 같은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붙으면, 멋 같은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Childish. 애 같은, Jewish. 유태인의. 됐습니까? 쭉쭉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황다빈,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는 몇 형식 문장이야? 사형식이요. 사형식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사형식이니까 당연히 삼형식으로 바꾸볼 수 있겠네? 네. 그쵸?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God gave an important task to him. 그쵸. God gave an important task to him. 가시 신이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규현아, 힘에 대한 얘기. 그렇죠. 당연히 게임블에 대신 왔죠. 여기 힘 대신 올바르게 뭐 있어? 스토리겠냐? 됐습니까? God gave Gabriel an important task인 거죠. 가브리엘에게 중요한 임무를 신이 내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야, 이세 대한 얘기. 대명 잘해. 멋진, 멋진 대명. 오케이, 그럼 뭐 대신 왔다? 갓 gave him an important that God gave him an important 앞문장 전체 대신 왔다? 네. 오케이. 조금 핀트가 어긋났죠. 이승 그래서 대명사 맞고요. 뭐 대신 왔다? The important task. The important task 대신 왔죠. 이승 the important task. 그 중요한 임무는 이 말이죠. 그 중요한 임무는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이야 to find에 대한 얘기. 또 명사적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임무는 뭐였다? 찾는 것이었다. 무엇을 찾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어디서? 지구에서. 지구에서 가장 그 임무는 그 중요한 임무는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그 중요한 임무는 지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내가 누구한테 묻고 있었더라? 아, 그렇죠. 아, to find. 어, 그러면 이게 몇 형식 되지?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3형식이다? 아니죠. 2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뭐 되고 있어요? 것이, 것이다.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2형식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임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네, 2형식 문장이. 이런 게 바로 2형식 문장이에요.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a look all over the earth. 아, 김다솔 all over the ear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이 문장 Gabriel looked all over the earth는 몇 형식 문장이야? 뭐?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1형식. 1형식이죠. Gabriel이 뭐 했다? 둘러보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를 둘러봤대요? 전 지구를 말이죠. All over the earth. 지구 모든 곳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얘는 1형식 문장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id Gabriel look? 하면 되겠죠. 어디를 살펴보았니? 1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he finally chose the tree. 쭉쭉쭉 가다가 계속해서 다비나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다? 그러면은 진짜 주어가 있단 얘기네? 네. 진짜 주어 어디 있는데? To go back. 정확하게는 to go back to heaven 이 되는 거죠. 그쵸? To get,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o go back to heaven to Gabriel a long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가주어죠.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김다솔 take의 여러 가지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일단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걸리다. 걸리다. 그래서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구조는 어떻게 된다? take a 시간 이렇게 쓴다 했어요. a에게 얼마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됐습니까? 그럼 그 외에도 또 어떤 뜻도 있나요? 그럼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보내다. 데려가다. 데려가다. 보내다란 뜻으로 잘 안 쓰일 거고요. 받다. 데려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그럼 take a to b 하면 뭐 뜻이에요? take a to b. a에게 b를 데려가다. A를 B로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Take A, A를 가져간다. To B, 어디로? B로. 네. 왜 여기서는 Gabriel에게 long time이 걸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To Go Back, To Go Back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나왔죠? 귀한 To Go Back은 1, 2, 3, 4 중에 뭐야? 그렇죠. 명사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명사를 해야지 주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의 to heaven. to는 1, 2, 3, 4 중에 뭐야? 부사성.
아예 형용사적.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백은 백인데 어떤 백? To heaven 하는 백. 그렇죠? 어? 형용사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to 하고 이 to 하고 같은 to냐? 아 달라. 아니에요 선생님. 어? 내가 1, 2, 3, 4 이거 따질 때부터 우승한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어? 아 나 왜요? 어? 아. 아 너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어? 정신 좀 차리세요 아저씨. 이거 1, 2, 3, 4를 왜 따져? 이 여기에 2, 고, 백 할 때 2는 뭐라 그래? 예를 보고는 2? 부정사. 부정사고 이 2는 전치사죠 전치사. 네. 근데 뭐 1, 2, 3, 4를 따져 이게 무슨 투부정사야? 어? Go to school 할 때 투잖아 이거.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Gabriel이 어디로 뭐 하는 것? 뭐 천국이죠 천국.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네. 것은 뭐 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라는 문장이죠. Gabriel이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when에 대한 얘기 뭐뭐 할 때 그렇죠 when 뒤에 when이 뭐뭐 할 때가 된 이유는 when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 다시 말하면 무슨 문의 어순이 아니라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라 평소문의 어순이죠 누가 뭐 했다가 왔죠 누가 뭐 했다 앞에 when이 왔을 때 그때 when을 보고 뜻은 누가 뭐뭐 할 때고요. 문법적으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고 하면 when은 문법적으로 접속사라 하고 뜻은 누가 뭐뭐를 할 때 그가 되돌아왔을 때겠죠? 그거는 네. 게브리엘이 어디로 되돌아왔을 때겠어? 그렇죠. 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오케이 그 다음 더 플라워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더 로즈고요 그 다음에 초이야 데드의 품사는 뭐야? 어떤 시 형용사죠 여기에 was랑 합쳐서 죽었다 라는 동사가 된 거죠 이게 형용사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에 already 집어넣어서 이미 사망 됐습니까? 꽃은 이미 사망하였다. 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dead의 동사형은 뭐니? die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니? 그렇죠. death죠. 됐습니까? die는 뜻이 그렇다면 무슨 뜻이다? 죽다란 뜻이고 death는 뜻이 뭐다? 죽음이란 뜻이죠. death note 아시죠? 영화. 네. 됐습니까? 죽을 사람들 이름이 써있는 공책이랍니다. 네. 됐습니까? Okay. D-E-A-T-H입니다. 스펠링이 이상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했던 거 나, 노란 거가 not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뭐다 했냐면 not A but B라 했어. not A but B. 그래서 not A but B는 무슨 뜻이라 했어? A 아니라 B. 그렇죠. A 말고 B라 뜻이었죠. 그러니까 the baby was 노란 거 baby 하면 일단 노란 거의 뜻은 뭐예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아기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었다? 아기가 아니었다. 그럼 뭐였다? 어린 젊은 남자였다. 됐습니까? 청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기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청년이 네. 젊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됐습니까? 아기의 귀여운 맛이 사라졌겠죠. 됐습니까? 털이 막 숭숭 나고. 됐습니까? 가브리엘 여기 어디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번 B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답이나 true의 품사는 형용사요 형용사 그럼 뜻이 뭐란 말이야 진실된 그렇죠 진실된 참인 맞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 그러면 명사형은 뭐디 truth 그렇죠 truth 진실이란 뜻이죠 진실 truth 그 다음에 부사형은 truly 스펠링은 T-R-U-L-Y 그쵸 이거 E가 없어집니다 원래는 E가 없어지는 게 좀 비정상이에요 E 있다고 E 없애고 L-Y 붙이는 거 아닙니다 E는 ING 붙이거나 할 때 그럴 때 없애는 게 정상인데요 True 같은 경우엔 L-Y가 없어지고 Truly의 뜻은 어찌 진실되게 진실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됐습니까? 네 True, Truth, Truly
오케이. 그 다음에 김다솔, 이세 대한 얘기. Mother's love. 그렇죠. Mother's love always was. 이렇게 된 거죠. 얘는 그렇다면 뭐다? 이런 이슬 보곤? 대명사. 대명사죠. 이 Mother's love 되셨죠. Mother's love. 그러면 답이나 was 뒤에 생략된 말? Beautiful. 그렇죠. Beautifully 생략됐죠. Mother's love always was beautiful. And always will be beautiful. Beautifully 다 생겼죠. 여기에 네.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Always라고 했죠. Always. 그래서 네. 항상 아름답 항상 아름다우려 그러면 무슨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과거 시제에도 아름다워. 과거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현재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또 무슨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돼 미래 시제에도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그래야지 뭐가 돼 팩트가 되는 거죠 사실 됐습니까? Mother, 그러니까 이 문장은 Mother's love was always beautiful and always will be beautiful 항상 아름다워 과거에도 아름다웠고 현재도 아름답고 미래에도 아름다울 겁니다 변치 않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Gabriel이 찾아온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변치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찾아왔죠. 됐습니까? 네. 변화가 오는 것이 아름답다. 됐습니까? 근데 뭐 꼭 변하지 않는다고 아름다울까? 그래요? 오케이. 맨날 졸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업 시간 자꾸 졸던 애들. 그렇죠. 좀 변하고 정신 차리고 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전체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 이야기는 옛날 유태인의 이야기란 말이죠. This is an old Jewish story. 그러니까 뭔가 this is를 사용해서 소개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고대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보통 이제 영화 시작할 때 this story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영화가 있어.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이게 뭐지?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story.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 그렇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픽션이다 논픽션이다 논픽션 맞습니까? 논픽션 논픽션은 꾸며내지 않은 거고요 네. 픽션이 꾸며낸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표현이죠 This is an old Jewish story 그래서 누가 뭐 했습니까? 신이 보냈죠 누구를 천사 가브리엘을 어디로 지구로 보냈죠 됐습니까 send A to B네요 send A to B가 뭐겠어요 A를 B로 보냈다 그렇죠 A를 B로 보냈다 몇 형식? 5형식 3형식이죠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목적어 하나 있죠 그러니까 3형식이죠 신이 보냈습니다 누구를 천사 가브리엘을 어디로 지구로 오케이 그래서 보낸 이유가 있죠 신이 뭐 했습니까 주었죠 네 가브리엘한테 뭘 줬어요 important task 중요한 임무를 주었죠 the task was 그 임무는 뭐 하는 것이었다 무엇이었다 뭘 찾는 거야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가브리엘 살펴보았죠 네. all of the earth 지구 곳곳을 구석구석을 모든 곳을 all of the earth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브리엘 마침내 뭐 했어요? 골랐죠 선택했죠 그렇죠? 뭐를 골랐습니까? 세 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The first beautiful thing was rose 장미였고 The second of the most beautiful thing was baby smile 아기의 미소였고 And the third beautiful thing was mother's love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됐습니까? 장미와 아기의 미소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골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했다? 이거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은 가브리엘, 아, 참, 누가 뭐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 to go back to heaven, 아? 무엇은?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A long time이 뭐 했다? 걸렸다. 됐습니까? 가브리엘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When Gabriel returned to heaven, 그러니까 Gabriel이 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꽃은 이미 싫어. 사망,
했습니다. The flower was already dead. The baby was no longer baby, but a young man. 그 아기는 더 이상 뭐가 아닌? 아기가 아닌. 뭐였? 청년이었다. 됐습니까? 아이씨, 왜 그러세요? 개브리 해보고. 됐습니까? Okay, but, 그러나,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어머니의 사랑은 어땠다? 어떻고 어땠다? 아름답고 참신이었다. 그렇죠. Beautiful and true 했었다. Just like before. 뭐랑 비교했을 때랑 똑같이?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이전과 똑같이. 됐습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랑 똑같이. A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어머니의 진정된 사랑은, 참된 사랑은 항상 아름답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테이크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 했을걸? 1학년 2학기 때 이 내용 나왔고, 근데 누가 뭐 하는데 뭐가 걸린다, 이런 거. 아직 안 했습니까? 오케이. It takes 10 minutes. 그래서 10분 걸립니다. 누가 뭐 하는데? For me가 to walk to school 하는데 해도 되고, It takes me 해도 됐습니다. It takes me. 나한테 가져간다. 무엇을 가져간다? 10분을 가져간다. 뭐 하는 것이요?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규현아, 첫 번째 빈칸 채웠어. 더부터 읽어보세요. 러브. 발음 좋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의 뭐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소유격인 거 아시죠? 누구누구의? 네. 어머니의 사랑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아름다운 것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내용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단어를 고를 수 있었나요?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It always was and always will be.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게 아, 조사해보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다? 남자가 있었죠? 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이름이 데이비드 브라운이라고 지같이 이름 붙인 거야. 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래서 이번엔 무슨 형? ED형, 과거분사형, PP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데이비드 브라운인 남자가 여기에 뭐 is there 하니까 is there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니에요. 있니? 라고 묻는 것도 있니? 네. 뒤에는 당연히 뭐가 단수 온다, 복수 온다? 단수 온다. 그렇죠. 남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여기에, 그렇다면 김다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No longer. He no longer lives here가 뭔 소리야? 그는 여기에 더 이상 안 산다. 오케이, no longer가 무슨 뜻이었어? 더 이상 아니. 그렇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뭐 들어갈 자리 들어가면 돼? 나 들어갈 자리. 그렇죠. 나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 he lives here. 난 너무 어떻게 돼? He doesn't live here. 가 되죠. 그러니까 live라는 동사 어디에? 앞에 노란 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습니다. He moved to. 그가 뭐 했대요? 이사했대죠. 어디로? 다른. 그렇죠.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 됐습니까? 이곳에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V니까 보케뷸러리고, 보케뷸러리에서 연습해 온 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노런 거 주어, 아 뭐야, 노런 거 동사였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아,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t takes 5 hours to go to Seoul. It takes us 5 hours. 그래서 가져간대죠? 네. 누구한테 가져간대요? 우리에게 가져간대. 우리에게 뭘 가져가 버린대요? 5시간. 그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5시간을 뺏어간다. 뭐 하는 것이 서울까지 가? 가는 것이. 그래서 예를 보고 가주어.
예를 보고 진주 서울까지 가는 것이 가져갑니다. 누구한테서? 우리에게서 5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It takes 5 hours. 누구로선? 누구로선? For us로선. 뭐 하는 거? To go to Seoul. It takes 5 hours for us to go to Seoul. 여보시오. 왜? 배터리 나갔대? 배터리 간 지는 좀 되긴 했어. 가만히 있어봐. VDL, V 아닌데 VDC 아니야? VDC? VDC는 네가 뭐 버튼을 잘못 누른 건데 이거 배터리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비가 되겠지. VDC는 배터리하고 관계 없어. HB 쓰면 되지. 그 버튼을, 그 왼쪽 무릎 있는 데 보면은, 그거 있어, 버튼. 어, 그 버튼을 누르면 꺼져.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 그래서 number 29 category counseling title help me okay dear advice auntie I have a little sister I have a little sister 아무도 없어요. 저 있는데. 있어요. 있잖아 너. 저요? 있고. 아, 남동생인가? 네. 저는요. 아, 아니죠. 맞습니까? 아, little brother가 있죠. 네. 그쵸. 8살이 넘었는데도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 데나 오줌싼. 아. 그니까? She is 12. She is 12. And I'm 14. And I'm 14. 딱 두 살 차이죠. 두 살 차이 어때? 두 살 차이. 완전 많이 싸워요. 완전 많이 싸운다. 물로 물을 흘렸어. 아, 자연스럽게 싸운다. 한 살 차이거든. 한 살 차이. 여 차이가 바로 밑에 동생은 몇 살 차이 나지? 한 살. 아, 맨날 치고받고 목 몇 살 잡고 싸우게. 그렇군요. 오케이, 규현이는 몇 살 차이나? 2살. 네 남동생 아니었나? 네. 어때? 치고받고 싸워? 규현이는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울 것 같아. 너 형이랑 몇 살 차이나? 네 살 차이. 어때? 물 흐르듯이 싸우나? 제가 일방적으로 심해져. 아, 당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She is the baby of the family. She is the baby of the family. She has no manners. She has no manners. And doesn't listen to anyone. Mom's always buying her video games and nice clothes. Mom's always buying her video games and nice clothes. But she never buys me anything. As soon as I get home. Mom just talks about my school grades. That hurts me terribly.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she gets? Dear Sarah. I understand how you feel. I felt the same way. When I was young. Your sister is 12. So she's getting into her teenage years soon. Her body and feelings are probably changing a lot.
Her body and feelings are probably changing a lot. It's a difficult age. It's a difficult age. I'm sure. I'm sure. 또 나왔네? Your mother knows it. Your mother knows it. And that's why she'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Why don't you tell your mother how you feel? Or, if you don't want to talk to her, write her a letter. If she realizes she's hurting you a lot. She may change her actions. 말된 T가 보낸 거였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카운슬링하고 바꿔 쓸 수 있는 A로 시작한 단어는?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딱 봐, 확실하게. 그렇죠. 뭐. 어드바이. 어드, 스펠링 좀 불러봐. A, D, V, I, S, E. 그렇죠. A, D, V, I, S, E는 품사가. 아이, 동사. 동사고, 얘는 명사죠. 여기 지금 명사가 와야죠. 이 ing는 둘 중에 그래서 뭐다? 동명사죠. 그러니까, 충고하는 것, 충고하기. 충고, 충고하다. 그러니까 advice는 명사로서 충고고요. advise는 동사로서 충고하다입니다. 네. counseling은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명사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서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라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얘들은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복수에 따라서 매너는 방법인데 매너스는 방법들도 되고 예의도 되고 디렉션은 방향인데 디렉션스는 방향들도 되고 지시사항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는 정상적인 애다라고 했습니다. 책들. 오케이, 그래서 어드바이스하고 어드바이즈는 아까 비교했습니다. 어드바이스는 명사로서 충고, 어드바이즈는 동사로서 충고하다. 오케이, 그래서 김다솔, a little 뒤에 왜 sister? a little 뭔이라며? 근데 왜 a little sister야? 그때랑 뜻이 달라요. 그럼 여기에 little은 무슨 뜻인데? 작은. 작은, 어린 이런 뜻이죠, 얘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 어는 뭔데? 어는 그 하나. 근데 어 없으면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리틀 시스터리 한 명이니까. 오케이, 어는 누구 때문에 왔다? 시스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a littl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와서 양이 약간 있는 거 얘기한다더니 이거 웬일이래? 이건 어린 여동생이란 뜻으로 쓰인 거지 a little money 할 때 그게 아니란 얘기고 주의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sh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the little sister 대신 왔죠. the little sister 또는 뭐 my little sister is 12 and I am 14. 그래서 여동생은 몇 살이고? 12살이고 12살이면 몇 학년이지? 5학년. 5학년이고 나는 몇 살이다? 중1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는 누구 대신 왔어요? 세라 대신 왔죠. I는 세라. 자, 그럼 이것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얘는 세라고. 그 다음에 있는 she는? A little sister. 그렇죠. 그래서 ls라고 할게요. little sister는 ls. mother는 m이라고 할 거예요. 네. 됐습니까? little sister is the baby of the family. 그 다음에 she는? My little sister has no manners and doesn't listen to anyone. 그 다음에 mom is always buying her video games and night clothes에서 이 her는 그렇죠, little sister 여동생한테만 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but she never buys me anything에서 she는 그렇죠, mom 대신 왔죠. mom never buys me. me는 당연히 세라 대신 왔죠. 엄마는 절대로 세라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As soon as I get home 할 때 아이는 세라. 그렇죠. 세라 대신 왔고 세라가 집에 오자마자 Mom just talks about my school grades. 엄마는 무슨 얘기만 하신다? 학교 성적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That hurts me 할 때 me는 누구? 세라. 세라 대신 왔죠. 세라에게 상처가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That hurts me terribly.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she gets? 할 때 아이는 세라 대신 왔고 그 다음에 she는 마. Okay. 이거 little sist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이 그러면 아, 좀 이따 할까요?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you feel 쭉 지나가고 When I was young, your sister is 12, she's getting Your sister is 12, so she's getting into her teenage years as soon as she는 The little sister. Little sister. 그 다음에 her는 The little sister. Z 대신 왔고 The little sister. Z 소유격이니까 apostrophe s를 써야 되겠죠. The little sister's teenage years. 그 다음에 her는 The little sister. Z body and feelings are probably changing. 그렇죠. 여동생의 몸과 감정 상태가 아무도 changing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I'm sure that your mother knows it and that's why she'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She는 누구? Why she'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때? 맘 대신 왔죠. 맘 대신 왔죠. Why mom i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그 다음에 to her 할 때 her는 little sister 대신 왔죠. And that's why mom is paying more attention to your little sister. 그 다음에 why don't you tell your mother how you feel or if you don't want to talk to her, write her a letter 할 때 her는 your mother. 그렇죠. mom 대신 왔고요. If you don't want to talk to your mom, write her는 mom. mom 대신 왔죠. write mom a letter. 엄마한테 편지를 쓰란 말이죠. If you don't want to talk to mom, write mom a letter. 그 다음에 she는 she. If she realizes she's hurting you a lot, she는 mom. 맘이죠. If mom realizes she's hurting you a lot.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she는? mom 대신 왔죠. If mom realizes mom is hurting you a lot, she may change her actions. 그 다음 she는? mom 그 다음에 her? mom's 대신 왔죠. mom's action. If mom realizes mom is hurting you a lot, mom may change mom's action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얘들은 그대로 둘 테고요. 그 다음에 다빈아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뭐요? 너는 뭐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다준태 시에? 뭐라고? 다준태 더즌트? Doesn't she doesn't any manners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고 있어 표정 안 보여줘야 되겠다. She doesn't any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까? 네. 오케이 틀렸죠. 자 not any니까 여기 not은 마치 자석처럼 누구랑 철퍼덕 갖다 붙고. has랑 아니죠 does랑 붙여야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를 꺼내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no를 not any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 She doesn't any manners 저러고 있죠. doesn't have any manners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not any라며. 그럼 doesn't have any manners have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어? She doesn't have any manners 됐습니까? 뭐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My little sister doesn't have any manners. 도무지 뭐가 없다. 예의라고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현아 왜 don't가 아니고 doesn't야? and에 그렇죠. 그러니까 she has no manners and she doesn't listen to anyone 되는 거죠. 됐습니까?
헤이 hey, 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이야 이 애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뭘 보고 정상이래? 저 노랑 더즌트를 보고요. 노는 왜 봐 여기 더즌트를 보고 그렇습니까? And she doesn't listen to anyon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있네 not any 있네 그쵸 not any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바꿔 써도 되지? And 그럼 이번엔 not이 사라지죠? 네. not이 사라지면서 no로 바뀌겠죠? 네. 그럼 사라지면서 does가 요소구로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no listen And listens to no one. 아. And listens to no one. She has no manners and listens to no one. 또는 뭐, she doesn't have any manners and doesn't listen to anyone. She has no manners and listens to no one. 됐나요? 네. 오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봤고요. 그다음에 초이야 바잉은 1번이야 2번이야? 동명사다. 엄마는 항상 사는 것이다. 엄마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것이었다? 사는 것이었다가 아니고 사고 있는 중이다.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죠. 그래서 is랑 이렇게 사용된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얘는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닙니다. 엄마가 늘 사고 있습니다. 사는 중입니다. 엄마는 구입입니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엄마가 항상 사고 있는 중이다. 뭐 누구한테 무엇을? 이거 사용식 문장입니다. 쿰에 대해 간접 목적어 her, 직접 목적어 video games and nice clothes. 뭐 사용식이네. 그러면 mom is always buying video games and nice clothes for her. 그렇죠. 그러니까 for를 쓰죠 형식 전환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몇 형식인지 얘기했습니다. 사용식인지 아까 얘기해버렸는데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But she never buys me anything 에서 규현아 이 애니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But she never buys me anything 정상이 뭐 보고 정상이래? 그렇죠. Never 뭐하고 똑같아요? Not하고 똑같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였다? 정상적인 녀석이었다. 됐습니까? Okay. She doesn't buy me anything 하고 뭐 똑같은 의미죠. She doesn't buy me anything. She never buys me anything. Never 같은 애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러고. 그래서 얘기해야지. 아, never, seldom. 아니 아니 말고 조비디 1번 앞 얘기하고 아, 깜짝아 됐습니까? 일반 동사 앞이죠 지금 됐습니까? 낫 들어갈 위치 왜 깜짝이야 미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야 as soon as는 내용상 뭐로 바꿔 써도 돼? when 그렇죠 when이죠 as soon as I get home 하나 when I get home 하나 조금 뜻은 다르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거죠 네. when I get home 하면 무슨 뜻이고 내가 집에 왔을 때 네. as soon as I get home 하면 내가 집에 가자 그렇죠 내가 집에 도착하자 맞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as soon as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when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입니다 뜻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좀 급한 느낌이 좀 더 들고 싶으면 as soon as고요 when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나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나 똑같이 언제 엄마가 성적 얘기만 한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얘기만 한다. 언제라는 질문 똑같이 as soon as을 쓰나 when에 대한 대답을 쓰나 when을 쓰나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의 대머리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성적 얘기하시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답이나 get은 여기서 무슨 뜻이야? get이 도착하다라 뜻이 있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조사를 안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맞나 싶은 건가요? 네. Okay, get to school 하면 뭐 뜻이야? Get to school 학교에 네. 도착하다. 그러면 학교에 가는 방법. How to go to school. How to get to school 할 수도 있단 말이죠. How to get to school 됐습니까? 네. Okay, as soon as I get home. 그 외에도 get은 뭐 봤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좋은 성적을 받다. Get a good grade. 됐습니까? Good grade. 네. A를 썼는데 grade는 네. 아니겠죠. Get a good grade. 됐습니까? 네. Get A to do는 뭐였어? Get A. 아, Get A to do 여러분도 안 배웠구나. Get A to B는 뭘까? Get A. A에게 B를 A를 B에게 갖다 주다겠죠. 참, 그, 참. Get A for B입니다. Get A for B. 예. 저 코난 친구 포비 말고요. 네? 아, 아, 포로로예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도 알아듣네요. 예전에 코난이 쌤이랑 아빠하고 그 코난이. 그렇지. 그 코난 얼마 재밌는데 발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코난. 아빠가 보셨어요? 들었네. 코난 안 못 봤어요? 아빠가 보셨어요. 포비는 뭔지 알아요? 포비 그렇죠. 포비. 못생겼다. 곰탱이 포비. 포비. 이렇게 포비 닮은 사람 한 명 아는데 얘기는 못하겠다. 제가 아빠한테 지금 나? 아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세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다빈아 대세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일단 뭐한 대신지부터 얘기할래? 아니면 뭐 아 저 뭐라 하지? 아무거나 얘기해줘. 딱밥 맞기 싫으면 아니 해놨는데요. 1번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안 됐어요. 아 그렇다. 1번이 뭐였죠? 어? 손가락질 하는데 지시대명사. 아 지시대명사란 말이야? 아 잠시만요. 그 앞문장 대신 왔는데. 그렇죠. 그 지시 대명사예요, 그게.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at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고 지시 대명사고 그것이란 뜻이죠. 네. 저것 그것이란 뜻이고 하는 짓은 as soon as부터 시작해서 grade까지. 만약에 대신 이런 일을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As soon as I get home, mom just talks about my school grades hurt me. 할 뻔했어요. 근데 주어가 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다? It hurts me that as soon as I get home, mom just talks about my school grades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길 가다가 that 만나면 고마워요. 됐습니까? 꼭 인사해. 고마워. 됐습니까?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대신은 지시 대명사 대시다. 그러한 행동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내 학교 성적만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나를 어찌 뭐한다? 끔찍하게 상처 입힌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얘기했습니다. terribly인 이유는 끔찍하게 내가 끔찍한 애야? 아니요. 그렇죠. 얘가 하는 짓이 이 짓이 아니고 이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찌 뭐한다? 끔찍하게 상처 입힌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저 terrible이라는 형사가 아니고 하다실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찌하다. 그래서 어찌시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자, terrific 혹시 참고로 terrific이 뭔지 아세요? terrific. 이거 강점량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저... 이건 트래픽 아니야? 이거 wonderful이라는 뜻이죠. 트래픽은 여기 있고요. 트래픽은 또 무슨 뜻이에요? 교통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traffic is heavy 하면 traffic is heavy 하면 차가 엄청 막힌다 이 뜻이에요. The traffic is heavy. Terrific 이러면 와 끝내줘 이 뜻이고요. Terrible 하면 끔찍한 이라는 뜻입니다. 친구 놀리고 싶으면 you have a terrible face 해야 되겠어. You have a terrific face. You have a terrible face. Terrible. 그러니까 terrific 이러면 칭찬이겠죠. 어, 그 비슷한 친구들끼리 있었어. 오케이, terrific 하면 끝내주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she gets? 에서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she를 아까 헷갈렸었는데요.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뭐래? 접속사 아니 명사절이 있거나 관계사 대시. 그렇다면 겁 만드는 대시다. 네. 오케이 땡 틀렸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오케이 이런 요지타는 대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시? 어떤 시시죠? She gets 하면 그녀가 뭐 받는다죠. 아. 근데 얘랑 합쳐졌으니까 그녀가 받는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그녀가 받는 뭐 사랑 됐습니까? Why don't I have? 내가 왜 못 가지고 있을까? 뭘 못 가지고 있을까?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누가 뭐 하는 사랑? 그녀가 받는 사랑. 그럼 누가 받는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little sister. 됐습니까? 여동생이 받는 사랑을 왜 나는 못 받는 걸까? 됐습니까? Why don't I have the love that she gets?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2학년 1학기 올라가자마자 관계사 이러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는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Okay, Liz sister가 반. 이번에 get의 뜻은 받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까 get home 할 때 get은 도착하다지만 여기 get은 받다죠. 네. She gets the love 한 뭐예요? She gets the love. 그녀가 받는다. 무엇을? 사랑을. The love that she gets 하니까 그녀가 받다 사랑이 아니고 그녀가 받는 사랑. 이것도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되시겠고요. 여러 가지 대시 좀 짜증 나요, 여러분들 배워 뭐 문법 끝까지 배워보면 알겠지만. 좀 밖에 서 있어도 돼. 됐? 한 여섯 가지. 왜 그렇게 안 돼? 네? 지금에서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왜에 대한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뭐 했을 때죠. 접속사죠. 주어 동사 누가 뭐 했다. Was I young?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I was young 이라고 평범한 문장이 맞기 때문에 누가 뭐 했다 앞에 when은 누가 뭐 했을 때 라는 뜻의 접속사 when이죠.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changing 동의야. changing은 둘 중 뭐 한 놈이야. 현재 분사. 오케이. 그래서 리들 시스터의 바디와 필링이 아마도 바뀌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라는 현재 분사죠. 바뀌는 것이다가 아니고 바뀌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a lot 하고 a lot of 좀 비교해줘. a lot은 뭐 뜻이고 입을 오무작 하고 있는데 전작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고장난 스피커 같잖아. 오케이 거기 떠드는 아저씨. 얼라라고 얼라러 뭐 비교해. 얼라는 많이고 얼라러는 많은. 그럼 여기는 왜 무슨 시가 사용됐어? 어찌 시가 사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많이 변하는 중이다. 그렇죠. changing은 이 기본적으로 change의 뜻을 갖고 있죠. change 뭐하다? 변하다죠. 그럼 많은 변하다야, 많이 변하다야. 많이 변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ing 바꿔서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her body and feelings are probably changing. 어찌 changing? a lot. 많이 바뀌는 중이다. 됐습니까? a lot of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a lot of 복수나 a lot of money처럼. 그 다음에 규현아 it에 대한 얘기.
It's a difficult age가 뭔 뜻이야? 뭔 쓰실 것 같아? 아, 대명사다. 뭐 대신 왔다? 잘 찾았어, 그래. 그것이죠. 그것은 어려운 나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어려운 나이다. 얘가 지금 몇 살이라 그랬어? 12. 영어로. 12 다음은 몇 살이야? 13. 그래서 이승 못 해주었다. Teen age. 아니, 붙였어야 되는데. Teenage year. 대신 맞죠? Teenage year. Teenage year. Teenage year은 10대의 나이죠. 10대의 나이. Teenage year is a difficult age. 10대의 나이는 어떤 나이다? 어려운 나이다.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12였는데 뭘 못할 거니까 13. 그래서 또는 teenage year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볼 수도 있다? 13 is a difficult age. 13살은 좀 어려운 나이다. 힘든 나이다. 됐습니까? 네. Okay. 13 is a difficult age. 그 다음에 I'm sure. 네. You know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대신이냐면 완벽한 문장을 곧 만드는 아까 네가 얘기하려다 틀렸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죠, 얘가. 나는 어머니께서 it을 knows 한다라 는 것을 뭐 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I'm sure that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말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내용을 I'm sure that절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it에 대한 얘기. 대명사다. 그럼 뭐 되시고 왔다? 그쵸. 그렇게 어려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수준은. 내가 확신한다 그랬잖아. 너의 어머니께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나도 확신한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네. 여기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한 것은 뭐예요? 13살이 어려운 나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신 왔다? 앞문장 It's a difficult age 대신 왔죠. 그리고 it은 13 대신 왔으니까 이거를 it을 다 풀어서 얘기하면 I'm sure that your mother knows that 13 is a difficult age. 됐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너의 어머니께서 13살은 힘든 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 는 것을 확실한다. 됐습니까? 겉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 생략된 말 다 넣고 it 대신 왔는 것까지 다 하면 I'm sure that your mother knows that 13 is a difficult age. 어머니께서 13살이면 이제 뭐 10, 그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말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that도 뭐 대신 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 뭐 하는 이유다. 그녀가 더 많은 관심을 your sister에게 쏟는 이유다. 됐습니까? 그거 뭐 어머니께서 13살이란 나이가 힘든 나이라는 것을 안다라 는 것이 엄마가 도동생한테 더 관심을 쏟는 이유다. 그래서 또 앞문장 대명사 되시고요. 아니 참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정확하게 지시대명사고 그 다음에 앞문장 대신 왔다. 됐습니까? 뭐 좀 더 작게 나는 이렇게 엄마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여동생에게 엄마가 13살이 어려운 나이라고 어려운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엄마가 여동생에게 신경 쓰는 이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hy는
누가 뭐뭐 하는 이유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는 이유. 그러니까 또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죠. 웬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가 되고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되죠. Why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뒤에 지금 is she paying이야? She is paying이야? She is paying 이라고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왜 라고 묻는 말이 아니고 누가 뭐뭐 하는 이유. 이유란 뜻입니다. 네.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까? 알려드리겠으니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이유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더 reason is the reason. The reason. That's the reason she i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바꿀 수 있습니다. reason의 뜻이 뭐예요? 이유. 이유죠. That's the reason she i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그것이 reason이다. 이유다. She is paying more attention to your little sister. 엄마가 여동생한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이유다. 13살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paying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paying은 현재 분사죠. 그녀가 뭐 하는 중인, 관심을 더 많이 쏟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고 is랑 합쳐서 현재 진행형 시제. 그녀가 관심을 더 쏟고 있는 중인 이유. 그 다음 why don't you tell? 다빈아 why don't you tell?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How about telling? 그렇죠. How about telling? What about telling? 또 딴 사람. 어? 뭐? You should tell. 그렇죠. You should tell your mother.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뭐 하기? 제안 또는 충고하기죠. 네. 그렇죠. 제안 또는 충고할 때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명령문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명령문으로 충고하면 어떻게 돼? Tell your mother how you feel 하고 마침표 하면 되겠죠. Tell your mother how you feel. How about telling your mother how you feel?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도 있다. You should tell your mother how you feel. 이런 것들. You should로 써서 충고할 수도 있죠. 다만 마지막에 문장 부분은 물음표일 때도 있고 마침표일 때도 있다는 거.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동희야. 네? Write her a letter. 몇 형식이야? Write 4형식이요. 4형식이다. 그러면 3형식으로 바꾸면? Write a letter to her. 그렇죠. Write a letter to her. 편지를 엄마에게 쓰세요. 라고 뭐하고 있어? 명령문으로 뭐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는 거죠. Why don't you write her a letter? How about writing her a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또 대시입니다. 만약 그녀가 깨닫는다면 무엇을? 엄마가 너를 많이 상처주고 있다라? 무엇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알다, 깨닫다, 말하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죠? 뭐 방금 얘기했던 거 뭐 say나 know나 또는 think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은 무슨 절을 목적으로 가진 걸 좋아하냐?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해요. say that, know that, think that, realize that. 왜냐하면 쓰기가 딱 좋습니다. that을 써, say that, blah blah. say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고 말한다고. realize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 네. think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됐습니까? 예. 대절 좋아하는 애들 한번 살짝 모아봤어요. 겉절이 좋아하는 애. 오케이. 그 다음에 hurting은 당연히 현재 분사죠.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라 는 것.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인이죠. 상처 주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초이야, 메인은 둘 중에 뭐디? 뭐뭐 해야 된다. 그녀가 그녀의 행동을 바꿔도 된다라고 엄마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 아니고 뭐다?
추측이니까 뜻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엄마가 그녀의 행동을 바꿀지도 모른다. 모른다라고 쓰고 있네. 뭐 할지도 모른다란 추측입니다. 네. 엄마가 하시는 행동을, 엄마의 행동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걸까? 어떤 행동? 그거 맨날 성적 얘기만 하는 거. 그렇죠. 집에 오자마자 성적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생한테만 좋은 거 사주고, 이런 것들이겠죠? 네. 됐습니까? 이런 행동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파악 다 됐겠지만. 저, 다 봤는데 맞아요. 왜? 저 이름 안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친애하는 충고 고모 이모 숙모에게, 보통 어드바이스 엔티라 그럽니다. 충고해주는 사람들한테. 오케이. 나에겐 여동생이 있는데 she's 12 12살이고 나는 14 나는 14살이었어. 그러니까 little sister is the baby of the family. 우리 가족 중에 최고 애기다. 최고 막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little sister has no manners. 뭐도 없고 예의도 없고 and doesn't listen to anyone. 말도 안 듣다. 그렇죠.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 야, 좀 조용히 해. 나 내일 시험 친단 말이야. 몰라 몰라. 됐습니까? Okay. Mom's always buying her. 게다가 엄마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들어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서 짜증 나는데 거기에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엄마가 뭐 하길래? 엄마가 늘 사주죠. 네. Little sister한테 뭐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갖고 싶은 뭐 폰 게임 같은 다운로드. 너 다운받고 싶어. 엄마다. 아빠 엄마 카드로 결제해. 됐습니까? And nice, 멋진 예쁜 옷도 사줍니다. 보통은 반대인데. 그렇죠. 초인의 집에서 새 옷 입는 사람 누구? 다빈이의 집은 뭐 물려줄 사람이 어차피 없네. 그렇죠. 맞아요. 너랑 승빈이네. 새 옷 입는 사람은? 승빈이요? 예. 물려 입어요? 친척 같아? 아니요, 친척 같아. 그러면? 나는. 아, 맞나? 오. 전 맨날 물려 입어요. 좋겠네요. 너도 새 옷 입겠네, 맨날? 네. 그쵸? 동생이 이 옷 입고. 너는? 전 물려 입었어. 그쵸. 보통 반대인데. 됐습니까? 여기는 거꾸로. 동생한테만 새 옷을 사줍니다. But mom never buys me anything. 그러나 엄마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십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뭐 그 정도 그래. 알았어. 그래. 나한테 안 사주고 동생한테 사줘. 그래. 그런데 내가 에스네드에게 계속 내가 집에 오자 맞아. 엄마는 그냥 뭐만 하신다? 성적 얘기. 그렇죠. Just talks about my school grade. 학교 성적 얘기만 하신다. 이러한 엄마의 행동이 말이죠. 집에 오자마자 엄마 학교 가다 왔어요. 너 시험 어떻게 됐어? 재밌어. 잘 갔다 왔니도 없이 됐습니까? That hurts me terrible. 나에게 끔찍하게 상처를 준다. Why don't I have? 왜 나는 뭐 하지 못하는 걸까? 갖지 못하는 걸까? 무엇을 that up that she gets? My little sister가 받고 있는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센세라가 편지를 보냈죠. 친애하는 세라에게 I understand. 내가 뭐한다?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한다? 너의 감정을. 그렇죠.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가 된다. 네 기분이 어떨지 How you feel이 understand 된다. I felt the same way. 나 어땠다?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 When I was young. 내도 뭐였을 때? 어렸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드바이스 엔티도 뭐 시스터, 영거 시스터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your sister is 12. 여기까지는 자기가 뭐 하고 있음? sympathy 하고 있음을 얘기한 거죠. sympathy를 갖고 있음을 얘기한 거죠. 네. sympathy가 뭘까? 비슷한 영.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공감해.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됐습니까? Your sister is 12. 너의 여자 형제는 12살이고. 그러니까, 자, 이거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 근데 이런 거 붙었죠? 그래서, 뭐 말하기, 예정된 걸 얘기하는,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무슨 시제 표현하는 거? 미래 시제.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들어설 예정이다. 됐습니까? She's getting into. 그녀가 들어갈 예정이다. 어디로 들어? 그녀의 10대 나이에. 그러니까 13 다음 13은
13이고 14는 14이고 15이고 16이고 17이고 18이고 19이잖아. 맞습니까? 틴틴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슨 형태로 돼 있다? 목수형. 됐습니까? 이제 13부터 시작해서 19까지에 곧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때 우리가 모르겠고요. 사춘기. 사춘기. 됐습니까? 뭐 막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네. 그렇죠.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렇죠.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신체적으로도 2차 성징이 나타나죠. 뭐 고추에 털도 나고 뭐 됐습니까? 수염도 나고 됐습니까? 어제 아빠랑 면도 안 하고 그거 배웠어요. 뭐 면도 하는 법 배웠어? 아니 면도 안 하는데 배웠어요. 아 뭐 2차 성징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아니 아빠가 하시길래 배웠어요. 아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면도 하는 법 배웠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아마도 어찌 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리더 시스터의 바디와 필링이 아마도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 is a difficult age. 13살은 힘든 나이고 I'm sure that your mother knows that 13 is a difficult age. 어머니께서 13살부터 시작하는 10대 나이가 힘든 나이라 는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and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이유다. 누가 뭐하고 있는 엄마가 your little sister에게면 더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 중인 이유다. 그 다음에 충고합니다. 근데 why don't you tell your mother? 왜 말하지 않는 거니 엄마한테? How you feel? 네가 어떤 감정인지. 아니면 if you don't want to talk to mom,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면 만약에 대화하고 싶다면 write mom a letter. 엄마한테 뭘 써라? 편지를 써라. 만약 엄마가 뭐 하신다면? 괴롭힌다면? Mom is hurting you a lot. 엄마가 너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요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쓰인 것이 여기 있죠? 네. 됐습니까? 네, 너에게 그러니까 a lot 대신에 내용상 뭘 써도 된다? Terribly. Hurting you terribly. 됐습니까? 끔찍하게 많이 심하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엄마 may change. 뭐 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무엇을 그녀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세라의 고민은 오케이. 그래서 2는? 여기 2는? 너무 그렇죠. 여자 형제가 어떻다?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린 것만 고민이 아니고 어린데다가 뭐도 없고 매너도 없고 doesn't listen to anyone. 아무 말도 안 듣고 게다가 또 없인데 덮친 경우로 엄마는 동생한테 사주기만 하고 됐습니까? 난 집에 오면 참맛은고 성적 얘기만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 mother doesn't buy her video games. 맞나요? 아니요. 아주 아주 일부죠. 일부. 이게 전체가 아니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일부죠. 네. Her mother loves her sister more than Sarah가 바로 고민이죠. 엄마가 누구만 더 좋아한다? Sister만 더 좋아한다. Her mother hates her sister. 엄마가 누구를 싫어하신다? 그냥 나 Sister를 싫어하는 게 아니죠. 너무 나보다 더 좋아해서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her mom always talks about Sarah's school grades. 엄마가 늘 뭐만 하신다? 세라의 학교 성적 얘기만 하신다. 있긴 있는데 일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것도 들어갑니까? 네. 뭐 하여튼 이것이 그래서 모여있는 핵심 체조. 엔티가 세라에게 엄마를 이해라고 말한 이유는 무슨 기라서? 사춘기라서. 오케이. 어디서 그 문장이 나와요? Your sister is getting into her feelings. Her body and feelings are probably changing a lot. That's why. She's paying more attention to her. 나오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무슨 질병이지? 말 안 듣는 질병인가? 학교 성적이 나와서?
엄마, 동생이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와, 그랬으면 내가 참아주게. 오케이. 동생과 엄마의 관계가 아직 불안정해. 오케이.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뭐야? He arrived at the airport. 이거는 도착했다죠. 그러면 도착했다를 도착하자마자 만들고 싶으면 누가 뭐 했다 앞에 뭘 쓰면 되겠네. 그렇죠. Arrived at the airport. He called me. 그러니까 그러면 as soon as he arrived at the airport란 대답 듣고 싶어. 귀현아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he call you? 안 되겠죠. 그가 너에게 언제 전화했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됐습니까? 아이고, 아깝네. 아깝네. 다음 시간에 인포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